본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73회 느헤미야서를 함께 풀어봄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기록한 때는 주전 450년에서 440년경이고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의 7대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을 중수하는 일, 둘째는 호적을 조사하는 일, 셋째는 절기를 지키는 일, 넷째는 이방 혼인을 금하는 일, 다섯째는 성의를 지키는 일, 여섯 번째는 성전을 위하여 연보하는 일, 일곱째는 수도 서울을 확장하는 일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3장을 읽어보면은 거기는 10대 성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양문, 1절에 양문이 있는데 베데스다 못이지요. 2번은 어문이 있는데 3절에 시돈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3번은 옛문이 있는데 6절에 다메섹과 통하는 문이었고, 넷째는 골짜기 문이 있는데 두로 시돈과 통하는 문이었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섯 번째 문은 분문인데 흰놈의 골짜기가 통하는 문인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섯째는 샘문이 있는데 실로암 목과 통하는 문인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째는 수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리아산 동편 언덕으로 향하는 길인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8번은 마문이 기록 28절에 기록되어 있고, 9번은 동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9절에 감람산으로 나가는 문이고, 10번째 마지막으로는 31절에 보면은 함입간문이라. 그래서 성에는 이 10개의 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각 곳으로 나가는 곳마다 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탁월한 지도력을 볼 수가 있고요. 셋째는 많은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물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셋째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한 헌신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와 부자들과 백성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 건축을 위하여 합심협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국가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의 신앙 재건, 그 다음에 성벽 건축의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중흥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총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일어나 건축하라 그 뜻입니다. 이제는 쉬던 자리에서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서의 요절을 보면은 8장 6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참으로 송축하는 모습이나 백성들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나 또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모습이 참 신앙인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느헤미야는 조국의 환난과 어려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요. 슬피 울며 금식기도 했다. 2번은 몹시 기뻐했다. 3번은 상관하지 않았다. 정답은 1장 4절에 슬피 울며 금식기도를 했다.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조국을 생각할 때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자신이 슬피 울며 금식기도 하는 이런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되지,
조국이 잘못될 때 기뻐한다거나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퀴즈로 넘어가서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1번은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2번은 큰 벼슬을 주옵소서, 3번은 자유를 주옵소서. 다 세 가지 다 참 필요한 것입니다. 종으로 있기 때문에 자유를 달라는 것도 맞고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큰 벼슬도 필요하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조국의 무너진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조국을 근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퀴즈로 넘어가서 누가 이스라엘의 흥망을 심히 근심하고 방해하였나요? 했는데요. 1번은 느헤미야, 2번은 산발락과 도비야, 3번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기는 교회 일이 잘 되면은 반대하고 근심하고 방해하는 꼴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반대하는 편에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4번 퀴즈로 넘어가서 양문 건축은 누가 담당했나요? 10개의 문을 건축 재건할 때에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양문인데 그것은 이제 정답이 1, 2, 3번 중에 1번이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형제들이야. 대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경비를 들여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양문을 모든 문들을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5번 건축을 반대하는 무리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었냐 했는데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병기를 잡았다. 2번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웠다. 3번은 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했는데요. 정답은 4장 16절에 보면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병기를 잡았다. 원수들이 방해할 때에 일하는 사람이 절반, 또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병기를 들은 사람이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정당 방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형제들을 어떻게 했나요? 힘을 다해 속량했다, 모른 척했다, 조롱했다. 우리가 이거 세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형제가 잘못될 때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답은 1번 5장 8절을 보면 힘을 다해 속량했다. 내가 돈을 들여서 팔려나간 종들로 팔려나간 형제들을 다시 구출해 나가는 동조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냐는 왜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나요? 했는데요.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2번은 충성되고 신앙이 뛰어났기 때문에, 3번은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했는데 정답은 7장 2절에 있는 대로 충성되고 신앙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에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줘서 뇌물을 주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성된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거철을 맞아서 이런 충성되고 신앙인이 조국이나 미국 땅에 세계 각처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8번 퀴즈로 넘어가서 노래하는 아삽의 자손들은 모두 몇 명이 있나요? 했는데요. 1, 2, 2, 4, 8, 3은 3, 4, 8, 3은 1, 4, 8인데 정답은 7장 44절에 있는 대로 148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삽의 자손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전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퀴즈로 넘어가서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요. 춤을 췄다,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했는데 정답은 8장 1절에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다. 춤출 수도 있고 노래 부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퀴즈로 넘어가서 모든 백성들은 손에 들고 무엇을 어떻게 응답했냐고 했는데 손을 들고 어떻게 응답했냐고 했는데 임마누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8장 6절에 보면은 아멘 아멘으로 손을 들고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11번 퀴즈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듣고 다 울었나요 했는데 비난의 소리, 욕하는 소리, 율법의 소리를 했는데 정답은 8장 9절을 보면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우리는 남이 욕을 할 때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비난할 때에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우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는 것이 진정한 눈물이요 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백성들이 금식기도 할 때에 낮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했는데 2분의 1은 찬송, 2분의 1은 기도, 3분의 1은 기도, 3분의 1은 찬송, 4분의 1은 율법책, 낭독, 4분의 1은 회개했는데 정답은 9장 3절에 보면은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고 4분의 1은 회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낮 시간 동안에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참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번 퀴즈로 넘어가서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는 어떻게 행하시나요? 했는데 형벌로 진실로 채찍으로 했는데 정답은 9장 33절을 보면은 진실이 행하신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가 자주 있죠. 그래서 형벌을 받고 채찍을 받아야 맞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4번 퀴즈 백성들은 물산의 십일조를 누구에게 주었나요? 했는데 아셀 사람, 유다 사람, 레위 사람 10장 3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드렸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죠. 15번 십일조의 십일조는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나요? 했는데요. 자기 집 금고, 은행, 금고, 하나님의 전 골방 이런데 십일조를 받아서 먹고 사는 레위인들도 다시 십일조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쓰도록 했다. 그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 골방에 다시 십일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6번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누구이냐 했는데 아삽의 증손 맞다냐, 아삽의 삽디의 증손 맞다냐, 미가의 증손 맞다냐를 했는데 정답은 11장 17절을 보면은 아삽의 증손 맞다냐라. 기도할 때는 감사의 제목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7번 예루살렘 성벽 낙성 시에 사용된 악기는 무엇이냐고 했는데 피아노 수금, 나팔 올겐, 재금 비파 수금이랬는데 12장 27절에 보면 정답은 3번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라고 했습니다. 18번 퀴즈 크게 노래하는 자들의 감독은 누구이냐 했는데 예스라히야, 그 다음에 스가랴 말기야 이랬는데 정답은 12장 42절을 보면은 예스라히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윗 시대에 두 가지 노래는 무엇이 있었나요? 했는데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 노래, 기도 노래와 찬송 노래, 복음송과 찬송가 이랬는데 정답은 12장 46절에 보면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20번 엘리야십이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이냐 했는데요. 1번 성전들의 왕을 위한 방을 만들었다. 성전들의 도비아를 위한 방을 세웠다. 성전들의 나그네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 했는데 정답은 13장 7절에 보면은 성전들의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개인적인 방을 세워서 악행하는 일을 금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십 그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11조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오늘 또 11조를 바쳐야 되느냐 바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것을 보는데 백성들은 모든 수입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치지 않을 때에는 새로 성전을 잘 건축해 놔도 성전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흑도의 물난과 방종을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해서 분명하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4분제 1이라는 하루의 낮 시간에 시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낮을 4분의 12시간으로 기준할 때 4분의 1이라는 것은 오전 6시에서 9시까지를 4분의 1시간이라 그래서 4분의 1 동안 성경을 읽고 4분의 1 동안은 기도를 했다 그랬죠. 포로 귀환은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요. 2장 13절에 보면 용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정은 현재에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욥의 우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욥의 우물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